Subscribe me. 우기를 조심해. 뭔가 온다, 로시. 지금이야, 지금. 예. 야! 잡았습니다, 대장. 잘했다, 로시. 밤새 기다린 보람이 있군, 그래. 가만, 이 녀석은 케라인지 뭔지 그 녀석이잖아. 티라? 더 잘 됐구나, 로시. 어서 집으로 가자. 예, 대장. 이거다! 노라고! 티어! 민미! 어? 케라 목소리 같았는데? 세상에! 케라네 집이 사라졌어! 이거 봐! 이거 노란 말이야! 살려줘! 케라가 티라에게 잡히다니! 얼른 키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. 민미, 케라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? 글쎄, 더 늦으면 티라한테 잡아먹힐지도 몰라. 케라... 물길을 이용하자. 이번 우기처럼 비가 많이 내린 적은 없으니까 티라의 집 근처에도 분명 세척 물줄기가 있을 거야. 그렇겠지? 그 물줄기를 막아서 물을 모으는 거야. 그리고 티라가 낸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지. 티라네 집을 물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야? 그럼 케라는 어떡해? 맞다, 튜브가 있었지. 응, 바로 그거야. 좋아. 민미, 어서 서두르자. 응? 다 됐어, 민미. 잘했어, 키오. 이제 곧 티라네 집에 물이 차오를 거야. 내가 신호하면 막은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내줘. 알았어.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들어온 거지? 루시, 물길은 제대로 내놓은 것이니? 그럼요, 대장. 그럼 이 물은 도대체 뭐냐고? 에이 참, 내가 직접 확인을 해보든지 해야지. 에이, 아니, 물길이 왜 집을 향하는 건지, 로시? 아닙니다, 대장. 저는 분명히 반대쪽으로. 이런 멍청한 녀석. 하마터면 집 전체가 물에 잠길 뻔했잖아. 아니라니까요. 케라! 민미? 설명할 시간이 없어. 일단 이 튜브를 목에 걸어. 알았어. 곧 티라네 집이 통째로 물에 잠길 거야. 놀라지 말고 이 튜브만 단단히 잡고 있어. 알겠지? 알았어, 민미. 그럼 조금 이따 만나. 조심해, 민미.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물길이나 새로 만들어 놓으시. 네, 대장. 지금이야, 키오. 이게 무슨 소리지? 대장! 아이고, 내 집! 내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, 아이고!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. 물길만 제대로 냈어도 이런 일은 없다고. 그 물길은 제가 낸 게 아니라니까요. 정말 너무하십니다, 대장. 너무하긴 뭘 너무해. 빨리 채로나 찾아와. 콱 잡아먹기 전에. 아이고, 다녀오겠습니다. 케라, 집수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지내자. 이것도 좀 먹어. 귀여. 민미, 정말 고마워.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할게. 당연하지. 안 그러면 또 잡혀갈 텐데. 아이 참, 민미.